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병호 선생님과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나 이게 감개가 무량한 게 우리 뭐 이 포맷이 되게 옛날에 한 맞아요. 10여 년 전에 그리고 2년 전인가 한 번 한 번 또 잠깐 선생님이랑 호흡을 한번 또 맞췄었는데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즐거운 네, 조합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저희가 이 뭐 악기 리뷰를 포함한 이 버즈비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15년 차에 15년 차 16년 차인가 그래 올해부터. 그래서 많은 분들도 저희 이 투샷을 또 네. 기다리지 않으셨나. 이 은총 씨께서 이 뭐 세션 또, 녹음 뭐 바빠. 네, 스케줄이 또 잡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한테 네. 이제 스케줄 조절을 부탁을 하셨고.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이펙트가 간단해서 나한테 부탁한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네. 또 이제 뭐 이 은총 씨가 바쁜 거는 또 기쁜 일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저랑 병호 선생님이랑 또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돼서 기쁜 일이죠. 네, 여러 가지로 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볼 네. 이펙터는 이븐 타이드에서 시작되는 트리세라 크로스. 이븐 타이드 이거 되게 고급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렉으로 먼저 유명해졌고요. 옛날 아날로그 스튜디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막 SSL 48채널 있고 가운데 리볼브 머신인데 네. 전자기 상기 같은 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븐 타이드 리볼브 머신. 그래서 워낙 이 사운드에 있어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운드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페달형으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페달형으로 이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H9 맥스라든지 다양한 이런 페달형 이 온보드형 페달을 히트를 시키고 그 사운드들을 모아놨잖아요. 예. 카테고리를 하나씩 뽑아서 또 이렇게 페달화 시킨 게 이렇게 생긴 시리즈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러스 계열, 위상 계열의 이 이펙터를 기다려 오셨을 텐데 이 트리케라 코러스가 바로 그 이펙터입니다. 이 트리케라 톱스 그 맞아요. 이렇게 목도리 동화뱀 같은 게 맞습니다. 꿀색이 달린. 예. 네. 그래서 이름도 트리세라 코러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트리케라톱스 그러잖아요. 트리케라톱스. 네, 이제 해외에서 발음으로는 트리세라. 네,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어차피 공룡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 트리세라 코러스로 네.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고전적인 트라이스테레오 코러스와 스톤박스 코러스에서 영감을 받은 트리세라 코러스 페달은 풍부한 버킷 브리게이드 스타일의 코러스와 이븐 타이드의 전설적인 마이크로 피치가 완벽하게 튜닝되어 설계, 제작된 페달입니다. 이 트리세라 코러스는 세계의 고유한 코러스 효과를 제공하여 펄스 변조 파동으로 넓은 스테레오 스프레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혁신적인 스월프 스위치는 사이키델릭한 플랜징 페이지 및 유니바이브 스타일 톤을 추가한다. 여기 다 달려있어요? 네. 이야. 이 트리세라 코러스에는 왼쪽 중앙 및 오른쪽 세 가지 코러스 음색이 있고요. 디튠하여 깊이를 더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삼상 LFO는 이러한 음색의 지연 시간을 변조하여 스테레오 필드 전체에 눈부신 움직임을 생성하고요. 엄청 고급스럽겠네요. 세 가지 변조된 딜레이 조합은 꿈결 같은 80년대 사운드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코러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이 강력한 세계의 뿔이 달린 공룡과 마찬가지로 이 트리세라 코러스는 디튜닝과 소용돌이로 보완되는 세 가지 유형을 제공하는 강력한 코러스입니다. 전형적인 빈티지 코러스 사운드를 위해서는 코러스 모드로 더 복잡하고 움직임이 느껴지는 사운드를 원할 경우에는 클래식 렉 마운트 트라이 코러스에서 영감을 받은 코랄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더 요란하고 맥동하는 효과를 보려면 비브라토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설명을 들으면 복잡하고 네. 이븐 타이드의 제품들에 이제 막 뭐 할 게 많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 시리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굉장히 네,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굉장히 조작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날로그 코러스 스타일의 이 페달 스타일의 이 간단한 조작 방식과 프리셋 기능을 지원해서 다양한 사운드 그리고 이 이븐 타이드만의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프리셋에 다 녹여놨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페달이다. 잠깐 들어봤는데 그냥 뭘 만지는 것보다 프리셋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 이븐 타이드 페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셋에 들어있는 사운드를 들어보면 네, 너무 좋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운드 댐을, 몇 개랑 네.
야, 우리 이런 것까지 할수 있어 하는 정말 달나라 확 가는 가는, 예. 그런 사운드를 몇 개씩 집어넣어 놓기 때문에 이 프리셋 사운드를 들어보는 것도 참 재밌는 요소다. 프리셋만 들어봐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우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 코러스, 코랄 믹스와 디튠 믹스로 전송되는 진폭 엔벨로프 향을 제어합니다. 레이트, LFO의 속도로 전송되는 진폭 엔벨로프 향을 제어합니다. 디튠, 선택한 사운드의 깊이를 더합니다. 역삼각형 버튼, LED, 프라이머리 모드와 세컨더리 모드로 선택할 수 있고요. 모드에 따라서 LED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LED가 켜졌을 때는 세컨더리 모드, LED가 꺼졌을 때는 프라이머리 모드입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 각 채널의 음색의 변조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프리셋 LED 레더, 선택한 프리셋을 LED로 표시합니다. 액티브 버튼, LED. 액티브일 때 LED가 점등되며 풋스위치를 래칭과 모멘터리 모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월 버튼, LED. 선택된 모드에 따라 LED 컬러가 변경됩니다. LED가 꺼져 있으면 프리셋 셀렉트 모드이고요. LED가 붉은색일 경우는 스월 모드, LED가 그린 컬러일 경우에 스월이 켜져 있는 상태이며 누르고 있으면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하거나 프리셋 모드에서 프리셋을 불러옵니다. 스월 프리셋. 길게 눌러 프리셋을 선택하거나 스월 모드 사이를 전환한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노브를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흰색으로 글씨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노브의 기능 중요한 기능.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역삼각형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밑에 적혀진 이 진초록색 그러면 글씨가 이 기능이다. 두 번째 기능? 그렇죠. 세컨더리 펑션이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노브를 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는 빨간불이 점등됐을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점등됐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초록색일 때는 수월 모드. 그리고 여기 프리셋 레더에 프리셋을 꺼내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수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러면은 누를 때마다 프리셋이 선택이 되고요. 요거를 불러오겠다. 좋대 요렇게 이거. 쓴다.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떤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냐면 프리셋 사운드를 먼저 한번 싹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프리셋에서 노브를 조작하면서 사운드를 좀더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1번 프리셋입니다. 좋다. 1번 좋네, 1번.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이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이 70년대, 80년대 초 주로 사용됐던 코러스의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지금 들어도 굉장히 압도적인 코러스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번을 2번. 불렀어요. 2번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3번 네. 가볼까요? 3번도 좋은데요? 맞습니다. 4번. 4번. 페이징이 약간 프렌징 하면서 페이징 네,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되고 있네요. 자, 5번. 이건 뭐가 좀 같은 코러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어택을 세게 줬을 때는 걸렸나 안 걸렸나 싶은데 이제 끝에 가면서 이렇게 풀어지면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사운드를. 자, 그럼 저는 1번에서 이제
우리 기본 코러스. 여기서 사운드를 한번 돌려볼게요. 레이트 값이랑 디튠을 좀 극단적 아니에요? 디튠을 빼고 이 상태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원래 스테레오 이미지의 이미지 값을 벌렸다 줄였다 하는 거나. 와, 이거 좋네요. 그래서 이 이븐타이드의 이런 시리즈를 다루실 때는 뭐 방법 없습니다. 많이 만져보는 수밖에 돼요. 없어요. 많이 만져보다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가 딱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해서 그때 꺼내서 쓰시면 되고요. 세컨더리 펑션을 이용을 해서 밑에 있는 어택이 안 들어가고 다운번 어택. 그런 느낌의 델타가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4번 사운드가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선생님도 랜디 로즈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 그때 당시에 이 향수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밴드로즈 요만큼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들고 이 당시에 사용됐던 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코러스 사운드를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사용도 더 편리하고 또 보다 높은 해상도의 이 코러스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이펙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도 멋있고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갖고 좀 황송하네. 이걸 스테이지에 놓고 밟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사운드가 뭐 100분의 1이나 될까? 될까 말까 하네요. 이렇게 한 상황이고 USB 케이블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이용을 하셔서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서 편집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한 사운드와 기능을 갖춘 이펙터다. 이거 뭐 기타랑 라인이랑 다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터는 이 기타리스트들보다 키보디스트라든지 그렇죠. 다른 연주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펙터다라고 이렇게 일빈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막 월드 뮤직 하시는 분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트리세라 코러스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병호 선생님 먼저 이 이븐타이드 트리세라 코러스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여기도 한 줄 평이 있네요. 네. 그 코러스의 그 이렇게 명기들이 있잖아요. 뭐 보스 코러스도 있고 저 MXR 코러스도 그쵸. 있고 뭐 저기 유니바이브도 있고 그걸 그거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명 코러스 세 개 합친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가격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저렴한 이펙터는 아닌데 명 코러스로 따지면은 훨씬 저렴하죠.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 세 개보다 더 좋습니다. 양질의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만질수록 해답이 보인다. 그렇죠. 이븐타이드의 모든 이펙터들이 그렇고요. 만지면 만질수록 그렇죠. 캐내야 되니까. 처음 다룰 때는 약간 너무 사운드가 방대하기 때문에 방대가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야, 한두 개 쓰려고 내가 이거 이 돈을 주고 샀나.
근데 정말로 이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페달이기 때문에 만지면 만질수록 해답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멋진 코러스 사운드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러스만 있는 게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비치 계열도 다 들어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러스에 한 15배 좋은 거네요. 뭐 프렌저도 되고 뭐다 되니까. 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네. 보셨나요? 자, 점수 몇대 몇? 9! 9.0, 9.0. 높은 9, 점수. 9 나올 것 같더라. 아, 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가고 아, 있고요. 성능만 봤을 때는 10점을 줘도 안 아까운데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고요. 네. 하지만 이 단일 코러스로 따졌을 때는 이 도둑놈 같은 가격이지만 네, 네. 이거 다 기능 종합 선물 세트로 따졌을 때는 합리적인 합리적. 가격을 갖추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페달 맞아요? 이렇게 밟아도 돼? 맞아요. 아까울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이번 타이드가 유명 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견고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아무리 하드한 해외 네. 이 뮤지션들은 투어 다니기 시작하면 살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투어 일정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오, 내구성을 갖춘 페달이군요. 굉장히 병원 선생님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페달을 만나봤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오,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